미카라 좀. 아이고 삼촌들 오늘도 우리 소감수다 보내와준 고맙수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을 키워서 또 다행히 자식이 아방 모형 살켜내지 곧지 사는 우리 창부 어른의 얘기를 할 건데 하 이게 둘이 성격이 잘 맞아 그냥 알콩달콩 살면 좋은데 이게 또 안 맞는 구석이 있으면 또 이거 아방하고 아들하고 또 영 불협화음도 있고 뭐 경험다 말이구다. 자 과연 이 창부 어른네하고 아들하고 어떤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수다 시트콤 시작하구나. 6시 반 되신 게 예. 사람이 일찍 일찍 일어나다 되니 야네들 이거 잠시가 아유 아 아이고 아유 내가 제 나이가 80대에도 운동을 매일 하나 니가 응? 걔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쌩쌩하자 임석이 또 오늘도 그렇지 운동을 한번 해야지 이거 으이씨 으아 아이고 좋지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다 감수가 하게 아니 나 저 운동 어제 동네 한 바퀴 네. 쫙 돌아다니는데 아니 아들로 걷지 어디 갔다 옵니다 네. 아버지께서 요즘 기력이 없다고 하셔서 홍삼 좀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 그냥 인형 먹자는 하는 게 아니고 아버님 드리려고 네네네 아 그럼요 아이고 성님 내 아들은 이거 안 사줍디가 아니 우리 아들 어제 저 막 밤 아침 4시 꼬지 일내내 피곤해네 지금 점잠서 이거 경기도야 이거 저 형님 한 봉지 우리 아들이 안 냈거나 한 봉지 먹어보소 그냥 먹으면 입이 배지그랑하고 귀신이 팍팍 납니다 이게 아 먹으면 배지그랑해요 예예예 예. 아니 그 그런 말 나는 그런 말 걷지 마라 매누리가 강원도에서 산삼 불러내 우린 아침밥을 깍두기로 담아 먹으면서 깍두기로 산삼을 깍두기로 담아 먹어 우리는 아이고 그 자라 강임수가 경임서 이 사람 얘야 이 삼촌이 다 거짓부랑단 따 그 헛꿈 그런 말 거치 마라 이 사람 헛꿈 안 내라 안 내요 아니 대신 나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 그놈 자식 지금도 점작은에 나 뭐에 걸어야 될 거라지 아이고 나 이놈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저 삼촌 보라 저 아들 저 출갱 늦잠 자거니 저 지금 먹지도 않는데 막 먹은 채로 거멍행하는 거 눈 막 착하다게 아이고 너 늦 때문에 막 호강했죠? 근데 제가 경보한테 얘기해갖고 좀 챙겨드리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경보한테 잘 고르라 네네네. 알아듣게. 네네네. 야, 이런들 알았게 너네들. 그러네요. 내일 시부게. 아이씨, 아버지 진짜 이상해. 아 이게 진짜 내 블락이 이제. 아유 저거 다 그만. 아이 버치면 그만하자 내 블락. 야 경보야 매누라기야 나 저 문 열게 들어감죠 이. 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저희가 나가. 아이 진짜. 아 김떡장 가보던 거 왜 나신지 말이야. 에이, 아 비켜봐봐 이게. 아 이거 아 무사마시게 아니 너 지금이 시간이 몇 시고 시간이 몇 시 지금 시간 몇 시고 딱
점자 시간 하니까 걔. 점자 시간은 지금 놈들은 다 파티랑 일렀는데 지금.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니 네가 죄송할 게 아니고. 아이고 영월 거문이 저 무사 저 집이랑 아방하고 같이 살겠는데. 아버지 밤새도록 컴퓨터 작업해 오늘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 될 건데 그거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생활 패턴인 자체가 다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가 그 자기 시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혼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경헐 거면은 무사 들어와서 나간 살 죽이게 걷지 무사 걷지 살게니서. 아 나 무사게 이제 조항 들어와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적적하고 된 모시전 얘기를 들어와시는데 그 말을 거기 불면 됩니까 아버지? 너 그거 어머 말 저 허여근에 그 말 걸을 게 아니여. 나 진짜 아니, 아이고 그래. 나 부풍이 됐. 무사게. 아이고 나. 아, 그것 때문에 그럼 머리 수박이에요. 아 무사 나 진정한 모래냅니다. 어떤 노인회장님 그 아들이 나주시 연락이나 있습니까? 잘 사람 수가. 연락 와. 가끔 연락들 오죠. 저 잘 사는 하니까 마음 남서. 그래도 연락이라도 자꾸 오는 다음에도 자 이거기 멀어놓은 안에 오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전화상으로라도 대화도 하고 와근에 직접 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 맞습니다. 근데 머물 있어도 그 자꾸 멀어불면 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전화라도 자꾸 해야 될 건데. 집이 따들만 착합니까? 우리 아들들은 더 착해. 이거 착한데 소문 들어주게. 아이고 착해 맛은. 일간 남도야 우리가 그냥 일하면 직장생활 하면 우리가 그냥 좀 하우스도 하고 매일매일 옵니다 딱에. 아이고 아이고 형님 어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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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이장도 왔구나 이게. 아이고 누이 회장님 그냥 저 정정 다 합디가. 전정에 해댕임 수다마는 참 어땠긴 얼굴이 요새 좀 반주름 한 게 머리도 어디 좀 바람이나 남수고 이 하루가. 그 말 걸. 아니 우리 며느리가 저 아버지 저 강 저 빠마을에 그룹세 내내 빠마을에 가십쥬. 걘 빠마을에 내내 나 막 자단분하네. 혹은 적당히 빠마을에 걸을 거를 잡으니까 그 미용실에서 먼딱 붓가네 뭐 이걸 뭐 이제 배워지지도 않으신 게 맞습니다. 아니 이게 요새 어디 그출건 며느리 놈들이신 줄 아닙니까? 경은 며느리 해지거들랑 어느 하느님 덕분으로 생각 없어 며느리가 시아버님 모셔간 파마하고 그 아이고 참. 아니 우리 며느리는 어디 저 다른 며느리하고는 그냥 비교 안 될 정도로 며느리는 착합니다. 이게. 아이고, 형님은 요새 며느리가 아들하고 집안 같이 사는 막 좋과. 아이고 그 말 걷지 말하게 나 혼자만 살아가나네. 아들이 와네 아버지 모시 구대는 와네. 완전히 내심은 아버지를 모셔야 될 거 아니라. 아니 근데 이거 밥 먹는 것도 보면 녀석 둘이만 어떤 먹어불고. 아이고 나 진짜 이 아들 나 경 안 봤신디. 아니 며느리는 서문 마음에 든디 말이지 우리 아들이 경에 나는 좀. 아이 형님 내고지 양 그 좀 아이들 굶실 좋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아이고 경부 아버지는 그 호강 지은 소리 하지 마서 아들하고 며느리고 혼집이 사는 얼마나 외롭자는지 그가 난 나 혼자서는 쓸쓸하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 혼디 혼 집 안에 살아준 것만도 천만다행입니다. 아이고 천말이과. 예. 그 저 아들만 죽었고 며느리만 잘나면 됐어. 아들은 내버서 말 듣고 안 듣고 내버서 며느리. 경임을 가 아들. 예. 파마도 더랑강 해주고 거는 며느리 뭐. 경은한디야. 그나 참. 이 모습엔 찾아봐도 의심직한디. 아이고 나 참. 영 거르나 나 하고 마음이 푸지근해 임신 게 아이고 참 착한 며느리 우다게. 아 여보 자기야 이거 우리 이거 먹게. 오 아이고 이거 뭐 아 피자. 피자 야 이거 오랜만에 피자 맞죠. 아, 야 이거 내 우리만 아 좋다. 그나 우리만 있으시면 맛주고 잘 해줄 건데. 개매 경마랑 이참에 우리 나간 살까? 무슨 게? 돌아가신 어머니하고도 3년간은 같이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을까게. 근데 우리만 또 먹자나란 조금 양심이 감시. 아버지 이런 거 안 먹어. 안 좋아해. 무슨 안 좋아하면 우리 안 내민 먹주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거 안 좋아한다. 나 아이고. 맨날 어릴 때부터 나 이런 거 나만 사줬지. 아버지는 헌직. 아이고 아버지도 이거 먹고 정 해도 자식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먹어서. 아 맛있다.
아이고 어떻게 환자만 그냥 아장 이수가게 무사. 아이고 나 넘어가다 보나 성님이 막걸리 어떤 받아놓고 그냥 환자만 먹으면서 봐. 난 이거 우리 아들 사주나 이거 홍삼인가 무슨 먹읍시다 이거 어떤. 자자 저 걔도 막걸리가 최고라 막걸리 환자네요. 아이고 난 그런 거 안 먹습니다. 난 이제 막걸리 먹으면요 막 배도 아프고 괜히 우리 아들 사준 요 홍삼 요거 무사 요거 행복은 막 그냥 힘도 나고 뭐 요즘은 밭디가도 지친 줄도 모르고 막 햄수다게. 아, 아이고. 아니 이 사람 형님신 조금 먹어 없애는 그거 졸라 거꾼병 인형이 다 들이싸면. 아이고 성님이 거사 안 먹히는 애던 어떤 이자라 이젠 또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더 먹고 가 개미 안 먹으라 나 이 사람들 머리 이거 뭐 기재네 넣은 게 아니고 말이지 성님 애들 좀 하라 그냥 이거 한번 먹어 얼 없어 이거 먹으면 힘이 벌끌벌끌 날 거 그거 한 장 먹어봐 그냥 저 힘이 나갈랑 아들한테 그 사도린 행 뭐 없어 나 한번 먹어볼까 그래. 어디 그 다 먹어도 돼요? 그거 다 드십시오. 다 드시고 제장이랑 그 저 어디가 그래 불끈불끈 힘 나가려고 어디가 저 주체 못한 건 나 책임 안 질 거다야. 아이고 이거 막걸리 저리 가란 게 이거. 그런 게 그 아들한테 요거 하나 사드려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딱이. 아이고 우리 경부가 옛날 그 때는 아이가 참 동그랗고 좀 나였고 저기 놀래 가면 잘 놀고 경 좋았던 아이라 나서 나도 우리 아들 좀 어디 좀 내세우면니 좀 일등 부럽지 않이나 죽이게 그때만 생각하면 좀 아이가 참 난 좀 아유 이놈 아들 참 어떻게 너무 좋아 좋지 그거 봐봐. 걔는 생각해 주는 건 사방비끼 넣어서 맞아. 맨날 아버지 해도 아이, 이거 무식하게 또 보라 또 이거 영행이네 영행 풀어주면 이제 어디 댕기기도 편하고 이제 마사지 어. 아버지 보던 아버지 보면 미안해 왜? 무슨 아버지 보면 무슨 아버지가 무슨 이거 다리 그쳐가느냐 아니 정의도 그런 말이지 뭐 우리 아버지도 이치록 저 각신이 씨 잘하는 거 막 좋아요 어머니 아니. 계실 때 우리 아버지도 막 잘해 더 하는 거 좋아 좋지 아, 아, 아. 아이고, 무다 때는 중에, 아이고.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해요, 아이고. 아이, 아까운 각시 발 시켜주는 게 무슨 뭐 어떤 한 것과? 넌 아방 발 한 번이라도 시켜 저 시선하시냐? 아이고 참, 아이고 저, 아이고 별래 난 저 동네 사람들 복합을 붙이러 간, 아이고. 참 진짜, 아니 아버지 막 섭섭하게 말을 거기 주다 해. 내가 왜 형을 좋아하는지 알아? 왜? 형을 보고 있으면 엄마 생각해놔. 아, 너희 어머니? 예. 아, 정말? 예, 완전 똑같이 생긴 맛이. 아, 나랑? 예. 나 사진 보여줄까, 맛이? 봐봐. 봐봐. 우리 엄마 사진. 오! 똑같지? 오!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야, 어머니 엄청 미인이시다. 근데... 아, 너가 어머님 닮아서 이렇게 멋있구나. 예. 어. 아우 날씨 너무 좋다. 딱 낮잠 자기 좋은데. 그러니까 볕이 딱 좋다야 오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또 우리 아버지 잔소리 때문에 또. 야, 안 그래도 너희 아버님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 힘들 게 뭐 이수감이 날라 돈 벌어 다니네. 나 얼마나 아버지 잘 모시는데 뭐. 야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어 마음도 쓰고 어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얼마큼 되셨는데 지금 네가 잘 모셔야지. 아니 뭐 형이 무다 그런 얘기로 뭐 혹시 뭐 우리 아버지한테 뭐 뭔 소리라도 들을때가 아이고 이리저리 댕기면 아들 흉이나 보고 있고 그거 예 그런 거 아니라니까 에이, 형도 건강하면 안 됩니다 나이는 이제 나가 알아 끔에 참견하지 맙소 예?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가 그런 게 아니까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맞지 다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맙소 아 나 진짜 형 되게 좋아해 나신디 진짜 아 괜한 소리를 했나 내가 그 이제 복 먹으면 죽고 나 복 먹으면 죽고라. 야 무사.
어디 갔다고 암시인데? 야 아버지 무사 아 경호고에 나 저 지금 동네 있다 남신디 어디 댕기멍 이치로 아들 허주 좀 제발 내왕 댕기 좀 합서 내가 무슨 허주를 내왔댕 거람디 눈눈 두령채운 소리 거람쩌 아버지 막 힘들대 내기네 이디강 허주 냈고 저디강 허주 냈고에 동네 사람이 나 보면 다 제일 먼저 꼰단 말이야 야 너 아방신디 호금 잘려라 이런 말을 무사다가 들어다 됩니까 댕기멍 내가 언제 돌아댕기멍 아들 저 허주 냈던 거람 야 동네 사람 지금 나 그걸 한마디도 걸어본 적이 없어 아이고 태수다 나도 이제 아버지랑 사는 게 지치고 해 나도 또로 살프다 걔는 무슨 또로 살프 나가 언제 너신이 그 말을 걸었냐 에이 이거 못가 이거 진짜로 나 너하고 같이 살 길 있나 아우 나 여기 이 어떤 곳이 살 것이다 아우 나 아우 진짜 속상해 아니 나 저놈 자식 진짜 허허 참 이럴 때 좀 서로 좀 이해하고 양보고 하면 거 참 좋게만은 것 아, 그 아들은 아들대로 결혼해 자기만의 세상을 꾸려서 사니까 그걸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고 아, 아방은 아방대로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아이들 규명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생각도 좀 이해를 하면 참 좋게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허허 이거 참 아휴, 이 아내들로고 참. 아휴, 형. 아이고 우리. 아휴. 아이고 우리 집사람. 아 오늘 무사히 당신이 경이 주로 보고퍼지는 것 참. 아이고 현순아. 아이고. 아니. 쌉쟁 안 해도 가위만 보면 옷동공 싸워지는구나 좀. 아이고, 나 당신 방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안 싸우거라 진짜. 쌉쟁이들 아이들하고 잘 저. 아이고. 아 진짜 아이 나. 아이 무사 그냥 뭐 하지 마라. 아 상관치게 하지 마라 내버려. 아 그냥. 무사게. 아 무사. 아 아버지랑 싸왕 집 나간 아들이 어디 있어가게. 아 김모 어떤 겁니까? 얘 동네 방네 다 소문 냈고 어디 저 아들 허준아 내왕 댕기고 옛날 책배기는 어디 동네 사라질 거라. 아니 정말 모르구가. 뭘 모른다 말일까? 난 뭘 뭐 몰라 뭐 뭐. 아, 진짜 몰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적적한 아내 건강 속이게. 아 다음 주 기일이라 어머니. 누구? 우리 어머니? 응. 어머니 다음 주 길이라고? 그래. 벌써 공됐나? 아, 지 공부만 허멍 생각 아니 뭐 지을 것만 허멍 해놓은 아내게 좀 신경 쓰면 삽사 아버지한테도 좀. 아, 옛날 어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땐 진짜 금틀 좋아하신데. 아빠, 우리 헤딩 노래예요. 헤딩? 어. 자, 나 헤딩 언제 잘할 수 있어요? 응. 자, 간다, 던진다, 하나, 둘, 셋. 진짜 잘못해진 것도 없다. 아이고 그 이제 알았어가. 아 어떨 거다 이제 영이 나와 불고. 아이고 이제 나도 될 거. 이쯤 되면 이제 나 안 갈 거라. 아이고 일 저지는 사람 떠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떠로 있어. 아이고 기대 와 없어. 아 무사 뭐 좋은 수 있어? 고라 말을 고르라고. 뭐 욕하지 말고 말을 해 말을. 그렇게 하라고? 야
역시 나가 이제 각시 하나는 잘 줬죠. 야 이제 이리 와. 잘 준다 이제 하면서. 이리 와 이리 와. 나 어버지 거라. 이리 와 이리 와. 아. 아버지 나올 때가 아니 야 이 무슨 너 일어난 뒤야? 아유 아침에 아유 마당 쓰고 나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참 해가 무슨 서쪽으로 뜰로구나 게 아니 좀 아이고 아니 난 이제 일어나네 집부등에 동남바퀴 형 돌겠니 햄아 운동하지 마시 어 야, 아버지 나 고치 가게 마시 그러면 너 이거, 운동을 나머지 걸랑 갔다 왔을 거면 오케이 오케이 운동 오랜만에 아버지 고쳐 운동 가게 걷지? 예, 예. 아이 좋다게 예. 나도 막 좋다게 예 그러면 뛰어 가까마시 어 기어 기어 가까마시 그래 갑시다 자 야야 걷지 걸랑 걷지 걸랑 이게 자기 없어 자기 없어 게 아이고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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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벌칙 과 아이고 그래도 잘 달려온수다 아이고 아치기 형 공기 먹으나 막 좋다 아이고 막 좋다기 너 여기 운동 안 해다 니치기 형 운동을 하면 막 좋다 막 좋다 아. 하나 이제 앞으로랑 해 어. 아버지 형 영행 운동도 가끔 하고 하게 아 경을 걸로 예, 예. 아 고맙다 오고 어 끝 무사 어 이거 하나 없어 이거 해 일로 형 톡챙 아니 아니 예. 이거 저 현배네 집 아이고 나 다 들었어다 현배 형 만난 그 니가 니가 누가 사온 게 집사람이 예, 예. 사왔시냐?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가 사온 게가 중요합니까? 어어어어어. 아 좋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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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이거 이거 힘 나지는 거 담다. 예, 앞으로랑 이런 좋은 것도 먹고 우리 아버지 형이 오랫동안 그때가 나 되게. 어어. 아이고 난 이제 나 경원들도 모르고 나 막 저 허풍 저 했지만은. 나 경 생각하지 말라 이. 어싸게. 어. 아 이거 먹고 했으나 이제 또 운동을 해야죠. 아이고 힘이 먹었으나. 힘이 네. 힘이 벌써 남죠. 아버지 김인 집이까지 누기가 빨리 가느냐 가만히. 집이까지 예. 닿는 걸로. 예. 오늘 진 사람이 전약할라. 진 사람이 전약할라. 예. 아 그거 좋지 뭐. 예. 저, 어. 집이 전약하는 거라 예. 뭐 알아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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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야야야야. 야 이놈이 새끼 거. 거지. 야야야. 야.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감수다 난산리편 부경부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난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갑시다. 아이고 삼촌 소감수다. 소감수다. 아이고 우리 노인회장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우리 저 난산리 노인회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네 143명 됩니다. 예? 예. 143명 와시? 예, 예. 경대부수다. 오늘은 어때요, 이쪽 다모형이수가? 아, 그런 이제 취재, 저, 이제 저기서 만나가지고 하니까. 예.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쪽 다 모형이시가? 아 청소하는 날이라서. 청소하는 날 맛이? 예, 거기서 이렇게 이제 막 모였습니다. 청소하는 날 뭐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 연구...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두 번. 네네. 청소를 마을 청소를 한다 말일까? 그렇죠. 마을 군데군데 이제 저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의 청년회, 부녀회, 장년회 다 있으니 어떻게 노인네 어른들한테 청소를 시킬 말일까? 아 노인네들이 자발적으로 아... 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한 몇 분 정도 나시고요? 오늘 아마 한 뭐 20명 갇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어떤 동네 섣동네 형 나누는 게 있어가? 아니면 어떤 모형 홈번이 다 합니까? 아니 그냥 뭐 한 번에 저 다 모여가지고 예. 이제 스스로가 예. 이제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우리 노인 회장님 복장이
청소할 복장은 안 닮은데 어디 아, 저는 춘출에 갈기 딱 좋은 복장인데 아니 뭐 이제 취재진들도 온다고 해서 특별히 네. 좀 아. 저 영 좀 넥타이도 메고 해봤었다. 아, 그 이제 저 우리 저 노인 회장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렇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청소 복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가게 맞지 청소하래. 아, 갑시다. 예예예. 예, 예. 예. 자, 갑시다. 그러면 어디로 여행 내려오면 될 것과? 이저 앞으로 가서 예, 예, 네. 그 저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그 아. 부분으로 청소할 게 이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쪽으로. 네네. 거기 행 쭉 행 내려오면 될 것과. 네. 근데 어떤 이거 떡꼬치들 마스크를 어디서 행 왔수다에? 예, 다 마스크도 준비되고 예. 아, 예. 만반의 준비를 딱 해놨구나. 예.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저 도구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건 다 준비됐고 예. 아, 영, 우리 삼촌네 보나니 영화의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아, 우리가 패러디하면서 예. 딱 그걸 한번 멋있게 한번 사진 찍고 행 건행 청소를 해가볼까 저 업주마 씨 예. 예. 알았습니다 김인 나가 옷을 확 고라이복 나왔구다 네네 예. 짜잔 어떨까나 괜찮을까? 네 좋습니다 김인 나도 이제 뭐 하나 줍자 이거 중중이 하나라도 예, 예, 이걸로 해 예. 예, 예. 이걸로 이거 누님 드려야 될까 예, 예. 자 이거 난 이걸로 해 자 예. 김인 준비되셔나 가볼까 마시 갑시다 예예 예. 예. 자 정아 자 가자 자 갑시다 가자 아이고 이거 큰일이라고 이거 맨날 이거 미디어를 이거 낮에는 안 무슨 뭐 주제를 줘야 할 거 아니라 주제를 줘서 안녕하세요 아 저는 여기 이사 와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떡 돌리겠어요 떡 한번 드세요 그 동네 분 많이 압니까? 아니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떡 돌리지 않으면 됩니까? 나는 그냥 예. 제주도에서 어르신들은 나 얼굴 보면 그냥 다 알아맞지. 예. 그렇소. 나가 돌리면 예. 그렇소. 아 이거 떡 돌리는 거 나가 최고 아닐 거야. 저 동네 삼촌들한테 다 저 인사하고 떡 돌리고. 아이고 삼촌님들 수고합니다. 아이고 뭐 청소 MT가. 아이고 저 헛구만 멈춰 주십시오. 저 이 친구가 양 저 대구 서울한 양 이마을에 사는 뒤. 걔 삼촌들 신디 떡이라도 돌려서 된다 해내 떡을 고정하수다 자 이거 삼촌 신디 하나씩 드려 걔 하나 무슨 떡일까 이거 무슨 떡일까 이거 단코름 고시러운 떡이나 집떡 자 이거 하나씩 한 예, 맛있게 드세요 이거 조갑임직하다 이거 아니 넉넉하게 가져와서 넉넉하게 예예예예 아이고 저 이 삼촌은 알아신게 어떤 진짜 어른 알아집니까? 아 우리 동네 사는 애삼 예? 뭐 하는 어른이라? 어쩌고 갤러리 했지 갤러리? 그 갤러리가 뭐꼬? 그 사진 아 사진 찍는 갤러리 아 차에 도구를 어디에 아이고 삼촌 갤러리도 안 믿고 아니 사진 그저 하는 거는 난 무사한 점 누가 갤비 에? 난 걔는 이 동네 사람이 꽝 아니 꽝? 어이 내가 말이지 어이 지금 마을 회관 어이 경로당 어이 아니야 하나 좀 보내면 혼자 자 아니 갑자기 이젠 다 됐지 네. 아니 우리 다 다른 데도 강의지 들고 가야 돼 가자 아 참 야 이거 맞죠 저 예 아유 소망이죠 걔랑 우리 야 걔네 착한 일 하면 떡도 생기는 게 많은 갑자기 떡이 이거 웬 떡이냐 이거 야 야 여기 딱 오니까 네. 이거 우리 어머니네 집하고 똑같이 생겼네 예. 그렇죠 예전에 80년도에 이런 주택 형태가 유행하면서 예. 제주도 대부분의 주택들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이 건물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최초에는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예. 옛날 집을 좀 구하고 싶긴 했었어요 예. 때마침 여기 또 난사님 와서 여기 주인분이 밤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아. 예 선생님 그 여기 주인분이 2년이 돼가지고 아니 소품들을 보니까 예. 옛날 아주 얼굴은 좀 젊은 분 같은데 이 부품 예. 여기 보면 다 옛날 것들인데 새 것을 사는 것도 좋고 편하고 하지만 그 저희가 구하는 과정 속에서 불편함도 있지만
그걸 새로 다시 쓰면 누군가한테 또 보물처럼 이렇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네. 왜 카메라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제가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예. 제가 이런 거 수집하는 게 좀 취미라 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행하면서 계속 플리마켓 같은 데서 뭐 수집한 제품들. 회사를 그만두고 예. 이제 해외에서 길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마냥 좋아서 사진 찍을 때 가장 행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직업이 됐고 전공은 하진 않았지만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 뭐 사진관도 운영한다고 예 여기 난산리 안에 있는 작은 귤창고를 직접 개조해서 예. 지금 3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그럼 거기 사진관에 관련된 얘기는 가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우리 그 소감수단은 예. 보통 이동할 때 차를 안 타고 이동합니다. 예 순간 이동을 제가 아 좋죠. 예, 예. 하나 둘 셋 오 여기는 아까 네. 그 게스트하우스하고는 또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아 이거 전부 찍은 겁니까 본인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여기 내가 딱 보니까 요즘 가장 유행이 홍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제가 홍보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타임은 네. 딱 6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진 감경 갤러리고요. 예, 여기는 예, 수고했습니다. 안타깝네. 그 사진에 대한 네. 애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작품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 예, 요 사진이 지금 진짜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입니다. 아, 이것도 사진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와. 이 반대편의 구조가 특이한 게. 예. 앞뒤가 20m의 절벽인데 네. 이 중간에 그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브릿지 형태의 절벽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이 이렇게 벽을 치고 네. 20m로 올라왔다 지금 내려온 모습을 찍은 거예요. 역시 사진 전문가라 확실히 틀리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예전에 내가 네. 저 MBC에서 쭉 사진을 찍었는데 네. 아니 그 다음 날 인상이 영 아니더라고. 아니 그래서 네. 오늘 그 전문가님한테 내가 제대로 사진 찍어서 네. 우리 PD님한테 쫙 보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제대로 네. 찍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색소폰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마을 이장을 맡고 있고요. 네. 우리 성산학관의 그 색소폰 동아리 성주포냐에서 이제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이시면 네. 이렇게 바쁘시고 시간도 많이 안 드실 텐데 이거 색소폰을 배우시고 직접 연주까지 이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색소폰을 보시나요? 예, 저희들 그 동아리가 일주일에 두 번 한 두세 시간씩 연습을 하는데요. 네. 이 악기를 통해서 그 문화활동에 조금 소외되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통한 봉사다 해서 이제 결정이 돼서 경로잔치나 말단위 행사에 저희들이 무료 봉사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색소폰을 부신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독학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이제 해왔습니다. 차라리 노래 한 곡씩 연습을 하자 해서 이제 한 곡 한 게 이제 조금 익숙하니까 예, 이제는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봉사도 할 수 있게 됐고. 아 그러면 1년에 한 10번씩이나 이렇게 공연을 다니시면 저보다 많이 다니시네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장님 연주를 제가 딱 들으니까 그 색소폰 연주 안에서 인생의 굴곡이 느껴지면서 약간 구슬프기도 하면서 여기에 혼을 담아서 연주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장님의 인생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다큐멘터리요? 재밌는 다큐멘터리.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외로웠나 멀리 있는 그대 생각 이 밤 따라 길어지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내 마음에 그려보며 우리 다시 만날 날을 손꼽으며 기다렸네 전노당, 이 마을리간으로, 이 어제로 그제로, 이 너무한가 이가 제발 좀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 이 청소 끝. 야, 이 청소는 마음도 막 깨끗해지는 거다 합시다. 아이고 마음 깨끗하고 아름답죠. 아니 이저 네. 우리 어르신들이 네. 이 혼달에 두 번 엠째라는데 네. 우리 저 난산이 사람들은. 함부로 이 길에 쓰레기를 못 버리거라. 아, 그렇죠. 뭐냐면 이제 어른들이 이거 나 버린 건 어른들이 쓸 건데 나가 이거 버리지 못하겠구나 하는데 이제 모르는 외박 사람들이나 왕 버리지 않으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떤 저 촬영해 보란 어렵지 않을까? 삼촌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 예. 아유, 고생했습니다게. 걔나 이거 저 나영고지 이거 카메라 찍으려 된 거 그거 아니면 이제 그냥 청소하면 살 거가. 아이고, 우리 청소하는 게 제일 좋아, 맛이. 아무튼 나도요. 오늘 왕님 네. 저 삼촌네 고치 청소하면 마음도 소모껏 깨끗해지는 거 담고 예. 기분도 좋아지고 예. 예, 예. 예. 참 아주 아름다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예. 난산이 노인의 파이팅! 편한 자세로 앉으시고요. 저는 사실 행복한 모습만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서. 좀 더 웃을까요? 아 너무 좋아. 살짝 팔짱 껴도 괜찮을까? 아 잘 나왔습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아 역시 그 전문가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확실히 틀리네요. 네. 아 저 기분도 이렇고 해서 네. 오늘 이 갤러리에 대해서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우리 한번 여기는 오랜 기억은 없고 오랜 기록은 있다라는 그 모토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여행하든 제주도에 살고 계시든 제 사진 한 장이 여러분들의 오랜 기억에 좋은 기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난산이 사진관이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분들은 난산이 사진관으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현배TV 오늘의 1인 미디어는 소감수사에서 찍어보는 다큐에세이 그 사람 난산리 김형주 마을이장님 편입니다. 그럼 이장님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람 동의가 뭐 해주니까 적어도 샀지만은 적은 비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장비를 구입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고 저 처음에는 진짜 우리 집사람조차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으니까 저녁 시간에는 무조건 우리 연습실로 갔으니까 집사람하고 저녁이나 같이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잘 때까지는 얼굴 볼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도 뭐 많이 짜증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연하는 거 틈틈이 와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서 예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이제 그 후에는 차차차차 이제 후원자가 된 거죠. 집사람들도 그렇게 후원을 해주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이어올 수가 있는 거였고 예, 지금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 쉽지 않죠. 저 역시 맨 처음 힙합 랩 한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들도 무척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때 노래 한 곡을 미처 다 하지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평이 혼인지 축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하고 다른 한 사람만 노래를 한 곡을 겨우 이제 하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서 첫 연주를 하는데 진짜 눈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이제 한 곡을 끝내고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분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상당히 좀 화났죠. 이 자기 자신한테 많이 화도 났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하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괴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첫 공연, 아, 그 맛을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무대에 서고 싶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하고 싶다. 정말 저에게도 아주 큰 계기가 됐었던 그런 첫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같이 만나러 가시죠. 어쨌든 이 악기를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이제 연주한다는 데서 많이 그 자부심도 느끼고 저희 멤버들이 같이들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색소폰은 나의 삶이다. 끝까지 저희 생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색소폰하고 같이 끝까지 가야 될 그런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색소폰이 삶이라는 이장님, 삶은 계란이죠. 이장님께서 색소폰으로 한음 불어내실 때 그 한음마다 인생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서툴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수고한다,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희들은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서툴고 모자라지만은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연주를 할 테니까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색소폰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마을 분들에게 색소폰으로 행복을 불어주시는 이장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장님의 행복한 연주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큐 에세이 그 사람 이현배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